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최근 주택 시장 중 아파트 가격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발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 제한 각종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도 많은 기회가 없었는데요. 어제 11월 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저녁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재테크를 할수 있는 기회자 열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9일 어제 저녁에 발표한 내용이 최근 10월 27일날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 이후로 후속조치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 주택 시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 지역 중 서울 연접 네 곳을 제외하고 모두 풀어줬다는 내용입니다. 아, 정말 좀 파격적인 내용이네요. 구체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아홉 곳,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지역은 전 지역 여덟 곳, 세종 등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지구 보시면요. 수원, 안양, 안양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이 지구구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 경기도 지역인데요, 수원 팔달구 영통구, 권선, 장안, 안양, 만안. 동안 안산, 야 구리, 군포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자, 의정부도 드디어 김포 동탄 이지구, 야 광교지구도 풀어줬네요. 성남 중원구, 조정 대상 해제 지역 인천은 다 풀어줬습니다. 인천 중구, 동구, 미출구, 연수구, 남동구, 보평, 계양구, 서구 등. 야, 대단합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해제 지역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에 해제 지역을 또한번 발표함에 따라서 서울과 과천, 성남에 있는 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만 남게 됩니다. 11월 11일 오전부터 각 언론사에서는요 규제 지역 이제 서울과 경기 4 곳만 남았다. 그외전 지역을 해제했다는 내용을 앞다퉈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빈스 하임님 출처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따른 패널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하시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이번 발표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에 따른 혜택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과 분양 청약, 그 다음에 정비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세제 혜택입니다. 취득세 부분인데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부터 중과가 됩니다. 3주택은 8%, 4주택은 12%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중가, 종부세에 중과하는 것은 3주택 이상부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은 3년 이내 하면 되고요. 나머지 투기관리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최근에 완화돼서 2년 이내입니다. 양도세 거주요건은 거주요건이 없고요. 보유기간 2년만 채우시면 됩니다.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크죠. 비규제지역. 자, 그리고 신규 취 등록 임대 주택 혜택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세 일반 과세 종부세 비합산 과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양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청약 재당첨 제한도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민영 주택 가 점 비율에 대해서 85 제곱미터 이하는 40%고요, 85 제곱미터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100% 추첨제입니다.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비규제 지역은 지 양도한 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름으로서 재건축, 재개발 물건, 여러분들 눈여겨 보실 때가 됐습니다. 이번엔 대출입니다. 부동산 세금과 더불어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내집 마련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길이 막혀 있었는데요. 드디어 뚫립니다. LTV 부동산 담보 비율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도 6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세대당 보증 건수 2건으로 제한됩니다. 자, 그럼 총평을 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4곳을 네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잡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제 혜택, 분양 청약, 정비 사업, 더군다나 대출에 대한 혜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집 마련과 다 주택자 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렸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물건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장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금리만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